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살면서 정말 삶의 지혜를 꼭 필요로 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이 지금 힘든 시간을 인문학으로 필어주시는 서울 메디칼 그룹의 재무이사로 계시는 한경모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들을 많이 또 맞으셨죠? 예, 뭐 많이들 맞고 계시고 특히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다시 한번 그걸 경주로 비유하더라고요. 경주요. 그러니까 여러가 뭐 몇천 미터 경주 몇 바퀴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도는데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 그 경주에서 누가 앞서느냐 하는데 지금 사실은 몇 주에서는 오히려 바이러스 쪽이 조금 앞서는 경향도 있다는 아,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앞으로 4주가 관건인데 네. 그때까지 좀 더 계속 좀 참으면서 더 조심할 걸 하면서 4주요. 백신을 가속화해서 빨리 맞으면 네. 이제 변이하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이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막을 수가 있는데 네, 네. 잘못해갖고 마지막 들어가는 순간에 와. 그쪽이 앞서버리면 이게 이제는 다 퍼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네, 두려워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상당히 사실은 전망은 좋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다른 네. 나라 뭐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지금 5월 말까지도 원하면 다 맞을 수 있는 것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을 빨리 맞고 네.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4주 돼도 좀 이렇게 조심하고 앞으로 뭐 스프링 브레이크라든가 아. 스프링 피버 이런 거 좀 우리가 좀 자제하면서 맞습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대중이 많이 모이지 않고 이런 디스턴스 두는 거 이런 모든 걸 우리가 해나가면서 조금만 더 해나가면서 네.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가 앞서 우리가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확 추월해서.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확진이 좀 들려면 사실 젊은 사람들을 먼저 맞췄으면 어땠냐라는 의견도 아, 나오지만 저는 네. 사실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아프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또 어르신들은 예, 예. 걸리시면은 이 사망으로 갈 확률이 그렇습니다. 높으니까 또 예. 어르신들이 예. 먼저 맞는 게 또 당연한 거고 예, 근데 예. 얼마 안 있어갖고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그런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좀 풀어주시겠어요? 예, 지금 시기가 우리가 네. 이제 봄이 와서 이제 새로움이 트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실록의 계절 다가오는 봄이 왔는데 4월 2일이 Good Friday라 그러더라고요. 아, 4월 아. 2일이요? 예, 그 4월 4일이 이스터 선데이. 맞네요. 그러니까 부활 주일이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고난주일 다음 주일이 아마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 부활절.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참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절기라는 거가 부활절, 예. 고난절 뭐 이렇게 절기죠. 네, 네. 절기라는 거는 피스트라 그러고 하나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잘 그런 뜻이 있죠. 뭐 한국으로 말하면 예, 설날이라든가 그래요. 추석 예. 그게 바로 절기인데 네. 이제 이렇게 고난 주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 절기가 온다. 이럴 적에 이제 고난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수년 전에 멜 깁슨이라는 그런 영화 배우 아시죠? 네, 압니다. 그분이 뭐 영화를 감독까지 해서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그거 보니까 그, 대작이죠. 그 네. 어떠한 영화보다도 그 우리 마음을 좀 울리더라고요. 아, 그랬었어요. 네. 저는 못 봤는데 굉장히 네. 잔인하다면서요. 사실적이면서. 너무 사실적이었어요. 너무 사실적이어서 네. 네. 좀 잔인하고 그렇게 보일 정도의 네. 이제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난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때를 한번 고행을 해본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선가는 그 십자가 실제로 짊어지고 네. 또 그렇게 길을 가보는 그런 또 고행을 해본다는 말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어떤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일에 그 기간 동안. 예. 네, 그래서 남미 같은 데서도 보면 카톨릭 국가 이런 데서 보면. 한 주일 동안은 하여튼 고기를 안 먹어요. 그 대신에 생선을 먹습니다. 고기 대신에.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주일만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뭔가 그런 고행에 참여해 보겠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라질의 유명한 카나발. 네. 네. 삼바 축제하는 삼바. 거. 예, 축제. 예, 그게 사실은 사육제라는 거에서 시작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러한 고난주의 오기 전에 한번 파티를 해보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연관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근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 절기 저지라는 걸 생각할 적에는 저는 뭐 그 색깔을 칠한 달걀들 그, 예, 네, 그렇죠. 네, 그 생각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코레이션 같은 걸 토끼를 많이 그리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토끼가 연관해서. 네. 네. 그리고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는 부활이라는 작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네. 부활하면 떠오르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왜 달걀이라고 했을까? 혹시 왜 달걀이라고 했을까요? 달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부활하고. 그러니까 껍질을 깨고 부활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갖췄던 그 하나의 씨앗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땅 속에 있다가도 껍질을 깨고 키우듯이. 이제 이렇게 우물 트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듯이 이제 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부활에. 네. 그러니까 죽음을 뚫고 부활했다 그런 뜻이라서 그런 것 같고 토끼는 왜 그럴까요? 토끼는 왜 토끼를 관련이 있을까 부활하고? 근데 토끼가 굉장히 다산을 한다 그래 다산. 다산. 그러니까 새끼를 네. 무지 많이 낳나 봐요 이 토끼가 날 때. 네. 아, 번식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래서 번식 맞습니다. 번식률. 네, 그러니까 번식률. 부활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네. 많은 미랄을 맺는다는 말씀도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다산을 하고 생명이 이렇게 퍼지는 번식하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예. 네, 그래서. 예, 이제 호두를 생각하면 호두에는 껍질이 있고 속에 알맹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정말 깨기 어렵죠. 깨기 어렵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두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알맹이, 호두 안에, 열매가 중요하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게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쩌고 보면 그런 것들은 껍질의 껍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알맹이 예, 부활의 참의가 무엇인가 참의. 예.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인문학을 얘기하면서 네. 여러 번 우리가 인문학에는 삶과 인간과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죽음에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한계가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네. 누구에게나 네, 부인할 수 없어요. 다가오고 네, 이거는 우리의 네. 인간의 숙명이고 한계이죠. 네. 네. 예,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해봤어요. 죽음이 과연 벽인가 문인가.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서 절망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는 벽인가. 아니면 새로운 아니면, 문인가. 예, 그렇지. 에이. 문으로서 죽음을 지나서 어디 나갈 수 있는 문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근데 인문학 자체에는 예, 결정적인 대답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영원히 그 해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의 한계도 넘어서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계절적으로 볼 적에 네. 예,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겨울은 말하자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그쵸. 모든 것이 이제 혹독한 추위 안에서 예. 버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없죠. 네. 그렇지만 또 봄이 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동토의 땅에서도 이제 움이 쓰기 네. 시작하죠. 네. 언제 그랬냐는 네. 언제 그랬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움이 트기 시작하면 그 첫 열매가 열매지만 많은 열매가 맺듯이 네.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막 나와서 이제 완전히 푸르른 실록의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어떤 순환이고 섭리인데 마찬가지로 혹시 죽음 이후에 또 부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의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뭐 톨스토이의 작품이라든가 톨스토이의 부활은 모르긴 해도 도덕적인 갱생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면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그거 있지만 그거 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활을 규정하고 소개하는가 네, 그런 것을 좀 네.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할 적에 우선 과거와 미래와 현재적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부활의 의미를. 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할 적이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네. 2000년 전에 그리스도라는 한 어떤 분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무덤에서 부활이. 살아나서. 그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다는 거죠. 무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로마 시절에 시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네. 그걸 믿는 거는 거기에 대한 뭐 증거 문서라든가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수많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또 증인들도 있는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 이제 그것이 부활의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은 조금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 그것은 죽음을 깼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 그러네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상당히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도 저항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저도 히틀러도 김일성도 죽음이 찾아오면 뭐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사로잡혀요. 네.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능인데 부활의 권능은 죽음 권세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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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죽음이 원자폭탄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권능입니다. 네. 하지만 부활은 수소폭탄이라는 거죠. 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더 강하죠. 아~ 네. 그러니까 한의 큰 권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깨지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부활 권능에 의해서 사망이 깨졌을 적에는 그것이 사망이 무효화가 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종이 호랑이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다 죽음이 무료소서 사망의 종로로 탄다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깬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곧 다음으로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미래요? 네. 네. 미래 그거는 우리가 다 익숙한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다 익숙한 건데 그건 뭐냐면 앞으로 부활은 미래의 사건의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건 과거의 사건이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건이고 또 미래적으로도 사건이라는 거죠.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그날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한다고 우리 믿는데 네. 크리스천들은 그 날에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은 걸 죽는다고 표현을 안 해요.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잠들어. 네,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날 호련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듯이 툴툴거리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잠깐 네, 그래서 잠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그 부활의 의미는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하나의 소망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거라는 그런 의미가 또 부활에는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믿는 이들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네. 네. 죽었다가 아니고. 그런데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죽음이라는 거는 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 분리된다. 나눠지는 분리. 거.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헤어져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육체와 영이. 예. 육체 영이. 근데 이제 사실은 분리된다는 건 다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정신학과에서 정신 분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 분열. 정신 분열. 그렇죠. 네, 분열 안 좋은 거예요. 또 남북이 분단됐다. 맞네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죠. 또 교회가 분열했다. 나눠졌다. 싸우고. 그거는 뭐라고 합리화를 해드려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분리는 좋은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이 분리되는 건 좋은 게 아닌데 죽음이라는 것은 일단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네. 예, 그래서 물론 우리하고 지금 같은 이런 몸은 아니겠죠. 네. 그것은 부활의 몸은 좀 다른 몸이겠지만 어쨌든 부활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이런 사건은
다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세요?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죠. 의미를 좀 알게 되고 부활절 하면 네. 뭐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또 원래는 네. 뭐 장소에 나가서 계란 줍는 것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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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색칠도 하고 뭐 이랬던 예. 기억으로 남는데 오늘은 또 좀 저희들이 그 예.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 사건에만 네.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만. 예, 예. 근데 단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를 예, 예. 예,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네요. 우리 잠깐 네. 쉬었다가 예, 또 네. 계속 이어가도록 예. 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의 우리 한경모 박사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간인데요.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또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무이사로 계신 한경모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 박사이신데 이제 저 인문학 하면서 사실은 오늘 부활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신학 쪽을 또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예, 예, 예. 그렇지는 않고 했던 네. 우리가 우선 헤어진다는 거가 참 전 싫어요. 이별. 헤어짐. 예. 가족과 헤어지고 뭐 아는 사람과 헤어지고 헤어진다는 건 싫은데 아까 말했듯이 죽음은 사실은 또 헤어짐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인류가 모두 이런 한계와 숙명인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이것은 우리 얘기고 남 다른 사람 모두 우리 의학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서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저 부활에 대한 것을 좀 소개시키는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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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증언하는가 그런 거를 좀 소개시켜드려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여태까지 이제 그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사건이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한 그러한 사건이었다. 네. 2000년대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한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서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호련이 잠에서 깨듯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소망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그러니까 부활의 영원한 현재성이죠. 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 미래 사건만이 아니고 이건 사건만이 아니고 현재의 현재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 그냥 성경에서 이번에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걸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네네. 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는 삼남매가 사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네. 자주 들리시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기별을 나사로. 받았어요. 네. 죽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네. 예수님이 그 가정을 이제 방문하셨죠. 예.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돼서 무덤에 있는 지 사흘이 되나 됐어요. 네. 나사로가. 그럴 적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도 그 삼남매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한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서 그분은 뭐 나사로를 결국 살렸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뭐 붕대로 묶은 상태로 더 나왔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나온 나사로는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떠나서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했어요. 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 참 이건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네. 부활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부활시키겠다는 게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활은 사건만이 아니고 부활은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생명,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적에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시간 안에서 네. 이 땅을 지나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미 부활을 소유했다는 거죠. 부활을 소유한 사람 소유할 수가 네.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이미 소유할 수도 있고 부활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인간의 숙명 가운데서 이 땅을 지나갈 적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 단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실체를 살아있는 인격인 부활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나오는 복음성과 있는데 그 성과에 영어로 이런 걸 들어봤어요. I can face tomorrow.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대면할 수 있다. 그분 때문에. 이런 복음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을 적에는 하루를 대면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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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많은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많죠. 특별히 어려운 네. 일을 당한 분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가 그런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가 내일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인 그분 때문이라는 그런 복음성가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인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탐구했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것인가 또 이런 모든 문제를 생각할 적에 인문학 자체는 해답이 없지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 성경 안에 이러한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는 인류에게도 해답이 되고 내 개인에게도 해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좀 소개시켜 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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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네. 부활의 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함께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네. 말씀 감사했고요. 네. 예. 예. 저 뭐 그동안 인문학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학적인 것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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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한 굉장히 오랜 또 기간 동안 저희랑 함께 작년부터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요. 예. 네. 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또 재무이사로서 예예. 예, 예.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예예. 예, 예. 예. 그동안 사실은 뭐 이제 오늘이 제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네네네. 한 작년 6월부터 이렇게 방송을 네. 해서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네. 또 라디오 서울의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 제 나름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좋은 그 해답이 될 수 있고 길이 있을 수 맞아요. 있으면 그걸 제시해 보려고 네. 인문학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네.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아까 말했듯이 마르다에게 하신 것처럼 믿습니까? 그 믿는 것이 바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키라는 거죠. 키. 네. 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지적 동의나 신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네. 네. 이것을 네. 한번 그냥 제가 부활을 말씀드리면서 키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아, 예. 소개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키를 사용해서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리면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예, 네, 저희가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매체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네.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하고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